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력으로는 2018년 시작된 지가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무술년 애터미 경제연구소 사자성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행불유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논어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논어 옹야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공자의 제자인 자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무성이라는 도시에 읍제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시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공자가 대뜸 묻는 말이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유는 역시 10대 제자답게 예 구했습니다. 담대 멸명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행불유경하고 행불유경 다시 말하면 지름길로 가지 않고 대례로 가는 사람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나하고 인간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내 방에 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두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목표는 월 5천이라고 잡겠습니다. 5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를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골목길이나 샛길이나 어떤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잘 보이지도 않고 빨리 갈 것 같지만은 반드시 뒤탈이 있습니다. 오히려 늦어져요. 오히려 늦어져. 반드시 원칙에 따라서 회사에서 이 길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은 쉽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Easy come, easy go. 빨리 얻는 것은 빨리 없어진다. 회사에서 이 방향이 옳습니다. 이 방향이 정도입니다. 하는 걸 믿지 않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 사이드워크, 개걸음 치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한 말로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논어 자료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욕속부달. 또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 거보라는 읍에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읍제로 가게 돼요. 자하가 이 거보라는 도시에 시장으로 가기 전에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욕속 무견소리. 너무 빨리 업적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아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욕속 즉 부달. 너무 빨리 업적을 내려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펀을 이용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리더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늘 손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익을 보겠다고만 생각하면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걸 놓친다. 뭘 놓치느냐? 신뢰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리더는 약속을 했으면,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그것을 이행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나에게 다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대사불성,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왜? 신뢰라는 걸 잃어버리니까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불유경이나 욕속부달이나 전부 같은 개념에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터미가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1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등과 1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등은 1등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1등이 했던 실수를 잘 보고 그 실수를 안 하면 돼. 그러므로 2등 국가 또는 2등하는 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1등은 다릅니다. 1등은 없는 길을 개척해 가야 돼. 그리고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 왜? 그런 실수를 앞에서 누가 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애터미가 100년 기업이 되려면, 아니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되려면 뭘 어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35세 때 공자가 제 나라에 갔는데 그 당시 제 나라 군주가 경공이라는 사람이었어. 경공이 공자를 불러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소? 그렇게 묻자 공자는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정치가 잘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학문적으로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 이름 명자, 논할 논자에서 정명론. 다시 말하면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 말인데 붙여야 할 곳에 제대로 맞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기능도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이름이 제대로 붙은 거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를 우리 애터미에 적용하면 회사는 회사다워야 되고 경영자는 경영자다워야 되고 사원은 사원다워야 되고 임페리얼은 임페리얼다워야 되고 크라운은 크라운다워야 되고 로얄은 로얄다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자가 말합니다. 고불고 고제고제. 다시 말하면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을 고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난 술잔은 뭐가 나야 되고 거기에 술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모난 술잔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답지 못하고 경영자가 경영답지 못하고 사원이 사원답지 못하고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다면 그 리더라는 말, 사원이라는 말, 경영자라는 말, 회사라는 말이 정명론, 그 이름이 맞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기업 애터미를 이야기하는데 행불육형, 행불육형, 그리고 욕속부달, 그리고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면 이건 100년 아니라 1000년도 갑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수당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는 거, 이게 사익이라면은 우리 파트너들의 수당이 올라가고 파트너들의 직급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공익이에요. 내가 가진 노하우, 경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파트너에게 전달해 줘서, 교육해 줘서 파트너들이 고생을 덜하고
수당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게 해주는 것. 이게 후원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나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우리 사회도 좋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좋은 거예요. 자, 2018년 무술년입니다.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정말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금년에는 황금처럼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신뢰를 쌓는 한 해가 되어서 모든 애터미 회원분들이 큰 성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